나의 밥친구 코트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시팔로마. 안녕하십니까. 나한테 안 보여줘? 반갑습니다. 안녕, 나의 밥친구 코트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 저. 반갑습니다. 어서 와. 왔어? 아이 미친 새끼들. 시발 받아주니까 계속 하네. 반갑다 시벌놈아. 도라이 같은 새끼들. 나 차 샀어. 이거 비싸. 예전에 신만장 가가지고 사장님이 차 타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이게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예. 네. 이쁜 차잔으로 교양 있는 척 할 때마다 삼박스 망치 마렵다. 부족돈의 비음식.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존나 맛있어. 차분해진다 그래야 되나? 어. 반갑습니다.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한 발 빼고 시작할게 고형. 김돈이 고마워. 길도. 길돈이 감사합니다. 빅배경 이제 다른 사진으로도 좀 해줘잉. 유유. 누가 만들어줘 그러면. 노아커피 맹키로 털바퀴 오줌차 아니면. 털바퀴 오줌차는 뭐야. 2리터컵에 개걸스럽게 좀 먹어봐. 지 손가락만한 거 음미하며 먹는 거 킹받네. 더 킹받게 해줄까? 갈매기 장법. 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나 복귀한 지 엄청 오래됐는데. 배경 마방으로 바꾸면 참게 줄게. 뭐 어디 군대 갔다 왔어? 여행 갔다 왔어? 야 무슨 복귀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형 일정 내일 설방 토요일 성지 일요일 코튼 맞지? 그치 토요일은 성지 합창단. 그리고 우리 일요일 날 그냥 성지도 뭐니 하는 거 어때? 준비 좀 빡세게 해갖고. 같이 한다고요? 일요일 날. 코튼 하고 그 다음에 뭐 성지 더머니 한번 해버리는 거 어때? 아 좀 빡센가? 아 해봐. 어 안돼 안돼. 성지 저 뭐냐 그 코튼 릴레이 하나만 해도 그거 막 두세 시간 갈 텐데. 야 코튼 릴레이 너무 많이 참여해줘가지고 저 작품이 한 진짜 30개 될걸요? 예 그중에서 걸러서 해도 20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듯? 예. 그럴 거야 아마. 성지더머니 룰을 좀 짰어요. 짜가지고 좀 재밌게 해보려고 해요. 코트 디스랩까지 해가지고 성지더머니는 이제 조만간 포스터 올려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늘었다. 나이도 무사귀환 축하드립니다. 목에 좋은 오바나 생강불차 드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농노 형님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초콜릿도 국밥도 국밥도 너무 잘 먹었어요.
왜 지글지글하지? 화면이? 됐네. 네. 뒤에 그 크로마키 배경 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만들어 줘. 해줘. 예. 괜찮은 배경 1920-1080으로 해줘. 16대 9 비율로 해줘. 알겠죠? 예. 형 샤워 영상 레전드인데 가끔씩 샤워 방송 해줘. 싫어. 여행 갔을 때만 해줄게. 우리 집에 있는 욕실을 왜 비춰? 그건 아니지. 돈 달라고? 싫어. 형 이번 주 2일 연속 쉬었으니 다음 주는 노후방이지? 야, 정말 귀엽다 너. 어? 야, 바이크 방송 보니까 32시간인가 했더만. 37시간이었나? 32시간인가 했더만. 노휴 완전히 그냥 릴레이로 재밌어서. 바이크 방송 어땠어? 샤워 방송에서 캡처 좋나 해서 카페에 올렸다 내 야샤 모음집. 아, 그리고 그 저기 그것 좀 만들어주랄 거야. 아, 우리 또리나락이 또 100개. 돼지야 안녕. 어, 안녕. 키우. 어, 그니까 나는 나보다 4살 많은 형님이실 줄 몰랐지. 다 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코트 갤러리 저기다가 크로마키 배경 게시판 하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 이거 배경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그때그때 바꿔서 하게. 괜찮지? 어, 크로마키 배경 게시판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해줘.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 뭐? 샤워 방송 한다고? 기다려.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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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여행 방송 너무 좋았어. 다음 주는 전주 갈 거야. 다음 주는 전주 2박 3일 여행 갔다 올게. 뭘 또야? 나 쉴 때마다 바이크 타는데. 쉬어할 때 몰래 혼자 좀 하지 마. 심심해 형. 휴방 없다고 봐야지. 여행 방송까지 하면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거지. 야방이 가능한 집에 라이브쇼? 다음 주 뭐 수목? 아니면은 화수? 다음 주 화수도 괜찮을 듯? 말하는 건데 전 여친이 전주 사람이었습니다. 전주 잘 알아요. 아 맞나. 나중에 그 장마 오면 캠방 뒤지게 하냐? 그렇지. 장마 때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날씨 보고 나갈 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장마가 전국에 비가 내리는 때가 있다고 하던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비 안 오면은 이틀 동안 비 안 오면은 무조건 전국 투어를 가는 걸로. 눈썹 문신 해라. 주먹으로 코 때리기 전에. 굳이 해야 되나? 눈썹 문신. 눈썹 문신 한다고 외모가 달라지나? 안 해. 아 눈썹 문신 해줘. 그 예전에 그 눈썹 문신 해준다고 했던 콧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하겠습니다. 샤워 방송 봤는데 왜 양쪽 겨드랑이에 마개 원물이 있노? 마개 원물은 뭐야? 또 언제 가구리 먹나요? 겨눌림에 감탄했습니다. 아 그때 술 취해가지고 그냥 막 존나 처먹어. 약간 그게 있어. 그 술버릇 보고 뭐라 그러지? 주사. 내 주사가 약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배부르게 먹고 자가지고 좀 다음날 좀 힘들었던 기억 있네. 카구리 얘기를 하네.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였나? 카구리 뭐 맛있던데? 근데 굳이 뭐 집에다 사다 놓고 먹고 싶진 않던데? 라면을 왜 먹어? 안 흔들리는 전용 캠 있던데 바이크 방송 캠 하나 사자 어지럽더라. 바이크 방 안 흔들리는 캠이 있다고? 전용 캠? 아 고프로 같은 거? 그거 달았는데 좀 어려워. 고프로는 안 쓰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핸드폰 달고 하는 게 나아. 또 뭐 쳐 먹냐고? 뚜또 뚜또 밀감 뚜또 밀감 먹으려고. 이거 맛있더라고. 얘기하면서 주전부리 먹으면서 오프닝 방송하는 거 아주 개꿀이지. 뚜또 좀비 트랩? 좀비 트랩이 뭐야? 아 그거 싸우는 거? 봤었어.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오늘 물고기 키우기 하냐고 모르겠어. 코트를 깨워라 했는데 기억남? 아 그거 기억나. 족같던데? 그 어디 화살표 어디 화살표 어디 화살표는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진짜 코 골더라. 난 내가 코 골는지 몰랐는데 잔방송 보니까 코 골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보기로 봤거든. 코 많이 골던데. 무호흡 정도 그건 아니고 그냥 뭐 좀 곤다 수준이지 막 그렇게 시끄럽게 골진 않더라고. 난 내가 코 골는지 처음 알았어. 근데 거기 베개 자체가 높아갖고 더 코 골았던 것 같아. 그냥 낮은 베개 베면은 나는 코 안 골아. 뚜또 이거 야무지다. 아 이게 뚜또 이거 진짜 야무지다. 야 감이 뭐 씨발 얼마나 든 거야 이거. 감이래. 감귤. 감귤이고 귤이 얼마나 든 거야 이거. 야무지다. 괜찮네 여기. 편의점에서 한 거. 현미가 담배 사러 편의점 간다길래 야 갔다 오는 김에 저기 그때 사왔던 거 뚜또 좀 사왔나. 이거 사온 거. 몰라 얼마인지. 전두환인 줄 알았다. 개새야 탱크 몰고 오더라. 오늘은 방송 끝나고 이따가 세차하러 가려고. 바이크 너무 더러워졌어. 월 17,800원에 양압기 국민의료보험 지원이 됩니다. 보험에 도움됩니다. 아니 뭐 코에다 뭐 이렇게 차고 하는 거야? 싫어. IMTC라는 물고기 탈출 게임 있는데 그거 재미있어 보이더라. 적어 놔라 알표야. 아니 물고기 게임은 그 우리가 하는 그 게임에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른 게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재밌겠더라고. 지금 데모 버전인데 정식 출시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타짜 되는 게임이던데? 바이크 세차도 방송. 그 옛날 유럽에서 유럽 옛날에 그 귀족들 상대로 사기치는 그런 게임 있더라고. 재밌겠더라고. 형 다리가 엄청 얇더라. 걸그룹 주사 맞은 줄. 신선하지 그 게임. 스팀에서 지금 공짜로 할 수 있더라고. 그니까 무슨 역할이냐면 주인공이 그 카드 게임을 하거든. 근데 이렇게 뒤에서 와인 따라주는 척 이제 와인 따라주면서 이렇게 쓱 카드 보고 이제 걸레 같은 거 문지르면서 탁상 문지르면서 가르쳐 주고 같이 그 사기 한 패가 되는 거야. 타짜. 신선하지. 그런 역할로 게임을 하는 거야. 몰라 게임 이름 나도 몰라. 카드 샤크래. 재밌어 보이더라고.
걸려서 좋으나 아픈데도 너 방송 보는 거 싫어하냐? 레알? 코로나 걸렸어? 난 코로나 왜 안 걸리냐? 밖에 존나 돌아다니는데 왜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들? 전국 존나 돌아다니잖아. 근데 안 걸려. 방송 복귀하기 전에도 바이크 타고 막 많이 다녔는데 안 걸려. 왜 안 걸릴까? 이미 걸리고 지나간 걸 수도 있다고? 레알? 그러니까 이번에 희한하게 발리를 며칠 동안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목이 되게 안 좋은 거야. 심상길 때 좀 아프고 목이 좀 부었다라는 느낌? 약간 따갑고? 근데 지금 그 증상 지나갔어. 타이레놀 두 알 먹고 했더니 형 지방층이 보호막 든든하잖아. 형님 다음 샤워 방송 땐 몇 개 쏴야 항문에 문고리 넣으십니까? 아, 너 설마 나랑 같은 걸 본 거야? 여독도 풀병 출방하실 때 고양지 감사관이 하세요. 임마 이거 야동맨이야네. 오늘도 노래 불러줘 형. 노래는 내가 모르겠어. 에헤이 또 채팅창에 상술하지 마세요. 뇌절하지 마 뇌절. 이런 걸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 방송 보고 약간 또 N번방이라고 지랄한다고. 응? 외부에서 외압이 들어와. 그리고 방송 보고 있는 여자 팬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어우 더러운 새끼들. 거봐 물어보잖아. 문고리가 뭐냐 막 물어보잖아. 성지합 탐단 토요일 날이에요. 매일 토요일 날 소통을 내가 지리게 안 한다고? 채팅창 다 보고 있는데? 개새끼야? 채팅창 한번 보고 젤리 한번 보고 채팅창 보고 한번 젤리 한번 보고 그러는데. 팬가이 고맙습니다. 내 밥 뺏어 먹는 코드야. 안녕. 안녕. 어떤 새끼야. NCN, NCS 마스터로 토르 브라우저로 겨우 디맵 뚫었다 후. 엇가 지린다 씨발. 야 어제 나 양만장에서 운영자님한테 전화 왔었잖아. 공방 어? 공방 관련으로 전화 왔었는데 이런 어? 이런 좋은 이미지면은 공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디맵이라니? 디맵 방송이라니? 진짜 미친 소리 존나 하네. 어? 아 이상한 프레임을 자꾸 씌운다니까. 아프리카 로그인만 아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는 방송인데 무슨 어? VPN 써가지고 들어왔다고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를. 공방 주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야? 아닌데? 그러니까 너같이 개나락간 BJ를 왜 공방에 부르시는 거지? 인재가 도통 없나 보다. 그러게. 공방 나가지마 조리돌림 당한다 라고 하는데 괜찮아. 공방은 시청자 수 얼마 없어서 원래. 광우 다음가는 음지 방송이다 이젠. 제발 그 놈의 음지 프레임 좀 안 씌웠었으면 안 씌워주면 좋겠어. 내 방송 보고 힐링한다는 그런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와. 어? 오늘 머리 예쁘게 잘 됐네. 집에 있으면 머리 세팅하기 쉽지. 공방 채팅창 관리 지옥같이 한데.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미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공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립 그걸 걱정하긴 했었지. 아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아 녹스 장갑 그거 올렸어 랄프야? 네 영상 올려놨어요. 어디다가? 형 방송 본다는 거 거의 1미만급이야. 아 당톡방에다 올렸다고? 네.
아니야, 나 그거 다른 데다 올려가고 팔라 그랬었던 건데. 아, 그래요? 저거 39만원에 샀었는데 장갑 팝니다. 30만원에 구매를 좀더라 대훈아. 금이랑 랄프 없을 때 많잖아. 바이크 방송 때. 어, 그때 미리 주고 갈게. 밑에 그 미리 주고 가고 잠깐 쉴 때 주는 걸로 할게. 킬링 되긴 하지. 지가 상처 준 거 자유격으로 시구래. 형 합방 하는 거 계획된 거 있어? 미리 얘기할 수 없지. 그런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은 없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냐? 앞으로 그 저 여행 방송만 아프리카 방송 다시 보기로 올려놓는 걸로 하고, 캠 방송은 코트 풀영상 채널에다가 항상 올릴 거예요. 예, 여행 방송은 아프리카 다시 보기로 항상 보실 수 있어요. 어차피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먹거든. 야, 오늘 구호선 사건 봤냐? 나 그거 보고 단톡방에서 보고 나서 와, 뭐 저런 미친년이 다 했는데 이따가 오늘 이슈에서 다뤄야겠다. 씨발년 존나 욕해줄 거야. 개같은 년. 그 지하철에서 침 뱉었다고. 핸드폰으로 대가리 존나 찍어버리더만. 머리 피나고. 봤어 다들? 나중에 보자 나중에. 아, 굉장히 또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고, 또 복귀한 지 딱 한 달 만에 어떻게. 예, 또 카페, 예,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숲까지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복귀하기 전에 항상 이제 카페 활동을 간간히 했었어. 여러분들이 쓴 글도 보면서.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코트 언급될 때만 한 번 올라오고, 뭐 이제 항상 이제 좀 많이 카페가 좀 굳어 있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래, 굳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숲으로 올라왔어요. 예, 최고 등급으로. 그 자료 많이 올려준 우리 그 게이들 너무 고맙고, 또 앞으로 카페 운영 잘 하면서, 예, 더 한번 잘 키워가 봅시다. 예. 일배심터래. 예. 그리고 이제 그 저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지금 유입도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만큼 잘 되고 있어요. 예전에도 딱 요 정도 수치였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모르겠어. 야, 그 게이들아 고생했다. 니들이 살렸다. 정목이 나오면 헤비언 로더들한테 치킨 좀 줘. 아니야,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안 준대. 이 새끼들 존나 약았어. 원래 네이버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카페 정목이라든지 카페 운영 기금으로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네이버 페이를 100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줬었는데, 그래가지고 나 마이크 산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허락받고. 얘들아, 이거 정목이로 쓰는 것보다 나 그냥 방송 저기 장비 살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마이크 산 거잖아. 네 돈으로 줘. 다 네 팬들인데. 마이크. 횡령했다니. 다 허락받고 한 건데. 미쳤다고 저기 하겠냐. 이젠 안 준대. 부배 컴퓨터급 횡령이노.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 내가 돈 먹고 내가 뭐 이득 보고 이런 구조가 지금 아니야. 시발 우리 건데. 그거 우리 돈인데 왜 니 사리사욕으로서 시발 횡령 운색이야. 횡령. 씨발. 아니, 기억 안 나냐고. 방송 봤던 사람들. 내가 분명히 유튜브 방송할 때 그랬잖아. 이거, 야, 저기 얘들아, 이거 나 마이크 사도 되냐? 그래서 사라며. 샀더니 이제 와가지고 무슨 횡령했다고. 사람 또 이상한 프레임 씌워. 횡령운이라고 하질 않나. 이상한 새끼들이네, 진짜. 어이 존나 없네, 진짜. 그건 유튜브 새끼들. 유튜브 새끼들이 지금 니들이잖아, 이 새끼들아. 방송 본 지 오래된 새끼들은. 법과 지린다 진짜. 지원 어쩔 대비.
아무튼 장갑 합니다. 장갑 30만원에 팝니다. 예. 39만원짜리 장갑 30만원에 팝니다. 착용 두번 했습니다. 새거나 다름없어요. 겁나 깔끔하고요. 9만원 싸게 드릴게요. 사가세요. 뽀똑. 3M 장갑은 오히려 저거보다 더 안 좋은데. 지난 이딴 범벅인 장갑을 뭐 30만 원 뒤질래? 아니. 저거 두 번밖에 안 찼다니까. 송도라에몽 주먹이라 손 커서 장갑 사이즈. 내가 여러분들한테 파는 것들은 다 그게 있는 것들이야. 그걸로 엉덩이도 긁었으면서 졸라 비싼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은 것들 한해서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는 거지.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 키보드? 이 채팅창 치는 소리가 되게 좋은가 봐. 키보드 질문 많이 하던데. 아직까진 별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 좋은 키보드 나오면 그걸로 바꿔야지. 무선으로. 멀티페어링 되면서 무선에다가 키감도 좋고 거기다가 LED까지 되고 그런 키보드면은 사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키보드는 없어. 예전에 그 로지텍 G913인가? TKL인가? 그거 샀었는데 그거는 좀 키가 약간 좀 너무 특이해가지고 안 샀는데 나중에 이제 기계식 좋은 키보드 하나 나오면은 그때 사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팔아야지. 에. 오토바이는 안 파시나요? 오토바이요. 개팔렘 색이 한두 번 마사 보고 내놓은 오토바이도 지금 하나 팔고 있어요. 내가 이제 타던 거. 아, 우리 바니님이랑 거니아님이께서 100개씩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30만 원에 살바에 요풍 300번 쏘고 말지 이걸 내려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또 말들을 다들 이렇게 못되게 할까? 응? 그 오토바이 쇼바 문제 있는 거 아님? 쇼바 문제 없어. 문제 하나도 없어. 갈 거 싹 다 갈고 존나 깔끔하게 잘 탔어. 보여줄게 사진. 그거 이제 혹시라도 입문하실 분들 중에서 나도 코트처럼 좀 큰 바이크 하나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싸게 드릴게. 예. 1300에 드릴 테니까 가져가이소. 가져가이소. 타이어도 이번에 완전 싹 다 갈고 그래가지고 팔기 좋은 아주 A급 상태로 놔뒀으니까 사진 올려드릴게요. 왜 없어 쇼바 문제가? 너 같은 멧돼지를 태웠는데. 악을 닥쳐. 형 여행 가서 회 처먹을 때 진짜 귀여워서 비음신 같아서 키우키우. 존나 찐따 같지 않았어? 형 그럼 이종 소영 있는 거야? 있어. 앙탄톡에다 올렸어 랄프야. 그거 좀 이따 저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다 좀 올려줘. 6개월은 과학인가요? 파리에 중독된 새끼 아닌 이상 오도방구에 1300을 태우겠냐 너도라이야? 차를 사고 말지. 아이 근데 또 좋으니까. 너 도라이야? 너 랄프가 올려줬네. 요거예요? 요거? 요거 지금 1300에 팔고 있으니까 사가십시오. 예. 금장 티맥스. 야, 금때기들이 다 튜닝 돼 있는 거예요. 안장 냄새에 맞게. 아크라포빅 배기도 돼 있고 구변 받은 거라서 여러분들 뭐 배기 소리 크다고 해 가지고 막 그 막 방 그 오토바이에서 빵구 소리 나는 거 있잖아. 브랑 타랑 탕탕 하는 거 있잖아. 그거야.
후저금 터질 때 그냥 소리 야무지니까 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년식 티맥스고 키로수는 1700에서 1800. 아, 18,000에서 18,000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멍에 한번 넣어봐도 되나요? 아무튼 40분 계시면 1300에 바로 던집니다. 이제 스쿠터 중에서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맥스는 워낙 뭐 거래율도 좋아갖고 여러분들 안 사셔도 올려놓으면 바로 팔려요. 예, 할부 안 돼요. 타이어도 싹 다 갈고 구동계랑 이런 것도 싹 다 갈아놨어요. 예, 그냥 타시면 돼. 서류랑 다 있으니까 폐차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사가시면 됩니다. 예. 밝으면 오토바이 의자에 달려있는 딜도는 내고 팔아라 걸레녀나. 그리고 저 튜닝품들이 많이 붙어있으니까. 예, 알았어, 그만 얘기해. 알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1460인가 그거에 업어와갖고 한 6000km 탔어요. 네, 3년 할부돼? 양심 있냐 그러는데, 아이 됐어, 사지마 사지마. 파소에다 올리면 바로 팔려. 아이 사지마 사지마. 아니 아니 아니야, 너 안 팔아. 응, 안 팔아. 야, 사진 지워. 뭐 사진 거야? 지워. 응, 안 팔아. 자숙하는 척 할 때 안 팔아. 사지마. 꿀매라는 걸 모르네 다들. 개꿀매인데. 안 사. 월 3만 원씩 500개월 할부. 안 돼요,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렇고. 그건 그렇고. 안 살 거니까 비응시나 방송에서 얘기도 하지 마. 처맞기 싫으면. 알았어,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안 팔려 시벨로마. 안 사 팔지 마. 평생 소장해. 아 그리고. 안 사 비응시나. 야, 저희 카페에서 있잖아. 야, 고민 질문 게시판 이거 나 지금 또 고민이 된다. 우리 집에서 코트 보는 어? 새끼와 소리 좀 줄이고 봐. 개 시끄럽네 진짜. 최상급 초고성능 딸배 오도방구 1300에 40분 구합니다. 덤가시 할인 되나요? 안 되고요. 야, 이런 게 고민인가? 어? 윤태훈 범죄 이력 안마방 코인 무면허 공금 횡령 중고 나라 오토바이 사기. 코붕이 취업했는데 기숙사 들어오니까 너무 우울하다. 기숙사 들어왔는데 기분이 우울해. 공허해. 야, 이거 뭔 여초 사이트냐 아니면은 여기야 뭐 무슨 마음 카페냐. 기숙사 들어왔더니 뭔가 기분이 우울해. 공허해. 공감해 줘. 이 씨발 이런 글 좀 쓰지 마. 어? 일기장 아니냐? 아, 그 니네는 왜 이런 거에다 또 저기 댓글 달고 있냐? 대댓글을. 나 이 불편해. 1300R 타던 놈인데요. S1300RS가 좋을까요? 수천알이 좋을까? 선택장에 왔어요. 도와주세요. 1300 타라 그냥 계속. 아니, 우울증 갤러리 개보기 싫은데 자꾸 올리고. 그러니까 야, 이런 거 좀 올리지 마. 줘. 그래, 너네들. 이 새끼 아무튼 입맛. 아, 우리 꼬니아가 나이다 나이다 더비두. 고맙고.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그 뭐 여러분 상처 주고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 댓글 올리지 마세요. 합법 운영 원칙에 어긋납니다. 관심이 없어.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있잖아, 웬만한 것들은 그냥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야. 내가 뭘 입고 뭘 신고 뭘 먹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 직접 먹어보고 어? 좀 별로였으면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는 거. 그런 거지. 굳이 그런 사사건건 이런 핑크짓을 해야 되냐고. 이걸 보고 이제 외국에서 핑크 프린세스 핑거 프린세스를 해. 핑거 프린세스가 이 손가락으로 이제 막 다 물어보는 손가락 공주님들 보고 이제 핑거 프린세스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쭈라고 핑크라고 그러는데 핑크짓을 조금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야. 이게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관심 받으려고 그냥.
그럼 대훈아 저런 그래 욕할 수 있게끔 허락해줘. 동글인지 판단 후 죽여줄게 우리가. 그래 글들을 여러분들이 내려라. 어 여러분들이 글을 마방 가본 거야 형? 아이 그만해. 그거 프린세스? 그거 너잖아 비음식. 아니 진짜로 어? 그니까 나는 이제 이런 글은 좋아. 그니까 뭔가 정성이 있고 어? 대학교 꽈팅 문화 질문. 대학 신입인데 꽈팅이라는 거 진짜 있음? 왜 아무 소식이 없음? 연애해보고 싶음. 어후. 친구랑 맞춤법 때문에 싸움. 의존할 데가 코형 카페밖에 없는 걸지도. 오늘 헤어졌다. 우울증 갤러리 시작. 이렇게 내가 댓글 달아놨는데. 시원료나 고민 털어놓을 친구들도 없는 친들인데 카페에다라도 상담받아야지 안 그러냐? 나는 내 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왔었는데 나도 고민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어? 그럼 이 고민 질문 게시판에다 뭘 올려야 되냐 코트야? 아픈 상처에 설탕인지 소금 쳐 뿌리는 건 뻘글 아니면 뭐야? 심신미약들 다 뒤졌다. 와, 다 뻘글이네. 내 기준엔 다 뻘글이네. 저런 거 난 안 읽음. 야쿠 보기도 빠듯하다. 뭐만 하면 오독해 오독해 하면서 글 쓰고 생각나는 대로 배설하고 커뮤에 상담받으려는 애들이 많은 대부분은 다 답을 스스로 알고 있음. 그니까. 그럼 어떤 고민을 올려줬으네. 그런 애들 있더라고. 진짜 절박한 애들. 가정폭력이라든지 되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봤을 때 숙연해지는 그런 글들? 장문으로 해가지고 막 올려놨더라고. 그런 글들은 나도 되게 정성껏 답변을 해줘. 어 그런 것들 진짜 우리가 고민되고 정말 절박한 어떤 그런 글들? 그런 거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알바비가 두 달째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핑계 대면서 아직 못 받은 거면 신고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일은 처음이라 문자 내용은 다 있고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어 정말 남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런 글들은 나는 좋다 이거야. 근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씨발 짬짜면을 처먹든지 그냥 꼴보기 싫잖아 그런 글들은. 좀 진정성 느껴지고 좀 약간 정성 있는 그런 글들은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 어 근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랑 내가 예전에 신고해봤는데 이런 게 너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언제부터 어떻게 밀렸니? 어? 사장이랑 뭐 이런 얘기 해놨니? 네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런 글들 있잖아. 그럼 서로 도움이 되잖아. 어?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참 그럴 때 굉장히 빛을 발하거든. 그런 거, 어. 그래서 이제 카페 고민 카테고리를 없애는 건 좀 그렇고, 어, 좀 남겨놓으려 그래. 그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조금 글 올릴 때 좀 심사숙고해서 올려줘. 자꾸 막 맘카페 무슨 여초 사이트 마냥 해? 줘. 이 지랄 하지 말고. 어? 알겠지? 저번에 사기꾼이 다쳤다면서 기부 좀 해달라고 글 올리지 않았냐? 사기꾼이 다쳤다고? 여성시대 가입하고 여자인 척하고 올려봐. 개꿀팁 준다 공감해주고. 사소한 고민 같은 거라도 댓글로 도움될 수 있다고.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양말 이게 이뻐 이게 이뻐 난 곰돌이 양말이 좋던데 난 토끼 양말이 좋던데 야 곰돌이가 더 이쁘네 오늘 곰돌이 양말 신고 가 이런 게 도움 된다고? 진짜로? 그럼 난 그런 새끼를 탈퇴시켜도 될까? 어? 하지 말라고 이게 뭔 고민이야 그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래 그냥 내가 정할 수 좀 약간 좀 그 자주적으로 어?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후원해달라고 글 올렸는데 찾아보니 작년에 DC에서도 후원글 올렸었음 자발적으로 어 스스로 오바운 디귿 디귿 시끄럽고 오늘 뭐 할 거야 시공 털려나 뭐 항상 같지 뭐 도움 안 되지 새끼야 니 카페인데 그냥 철권 통치해라 싹 다 쳐내 그럴까 이제 저기다 댓글 달아주는 친절이들도 싹 다 쳐낼까 개새끼를 그러면은 바로 그냥 어 대가리 다 으깨주는데 하루에 한 30명씩은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이제 저런 새끼들한테 관심도 주지마 알았지 관심 주면 똑같은 취급 받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좋았어 고민 해결 고민 해결됐다 이 개새끼들 다 죽었어 숲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억하냐 저 근데 저 게시판이 그렇게 막 그 되게 인기 있고 그런 게시판 아니야 우리 카페 게시판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시판이 이제 인터넷 방송 게시판이 제일 인기 많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슈고 수봉계의 시옥이요 코튼 릴레이는 일요일 날 할 거예요. 일요일 날 하는데 아 그리고 코튼 릴레이 좀 도와주실 여성분 계신가요? 어 디스코드로 같이 그 화면 공유해갖고 좀 더빙을 좀 해줄 수 있는 여자 없을까? 야쿠가 가장 인기 많겠지. 목소리 좋은 여성 팬분 계십니까 혹시? 예. 더빙 좀 도와줘. 나 미치겠다 진짜. 여자 목소리 나 혼자 하기가 너무 빡세. 물음표. 그리고 이게 내 목소리보다는 입 좀 목소리 좋은 여자가 또 더빙을 해주면 뭔가 더 맛이 살 것 같아 그래서 배우를 한 명 구하는 거야 어 카페에 그 코트 릴레이 게시판 들어가가지고요 한번 봐보세요 여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엔 아무래도 코트 결혼하다니까 나 먹어야 할 텐데 그걸 하는 여자가 있겠냐 마탱이 안 간 이상 그런 건 안 시킬 거야 너 혼자 부덕력 인위에서 지랄하는 게 재밌다 토크온 혀따박 반짤린의 섭외 기억이여 아 근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봤거든? 지은 리은한에 자연스럽게 조개 수집하라고 시공 털령 어 기가 막히다 그림 너무 잘 그려 애들이 랄프가 제일 많이 나오던데? 어 랄프는 랄프도 하는 거 할 거야 흠이랑 랄프랑 너랑 셋이 해라 흠이는 분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 이런 조똥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안 할 거야 알겠지? 어 저런 똥컬은 그냥 제낄게 미안하지만 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시방새야. 알았어. 아 근데 좀 재밌어서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어서. 그 코튼 릴레이는 일요일 날 할게요. 그리고 일요일 날 끝내면서 그림도 준비해 놓을게요. 다음 주제. 근데 아마 코튼 릴레이 하면서 한 3시간은 걸릴 거예요 작품도 굉장히 많고 그래갖고 아무튼 좀 도와주실 그 목소리 좋은 분 계시면은 좀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리허설도 좀 맞춰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여자 목소리 흉내 좀 잘, 아니 흉내래. 여자 목소리 좀 잘 야무지게 내주실 분. 알겠죠? 지금 구해봐. 아니 무슨 지금 구해봐. 야 뭐 인터넷 방송 게시판 난리 났냐? 이 뭐냐? BJ 박민정 그만 문얼 하루 코카인 댄스 야쿱 대하 비키니 뭐야 이거? 어? 야쿱을만 뒤지고 올라오네. 재밌는 건데 뭔 여자를 구해 어떻게든 엮이려고 하네 미칠년. 그런 거 아니야. 오늘 고우타 약 처먹다만 색이야. 야쿱 게시판 이잖아. 오빠 저 와일드예요. 주고 자르고 신청합니다. 어느 탓을 하는 것보다 형이 저기 하는 게 집중될 거예요. 어 진짜 싫다. 어 진짜 싫다. 존자리상 디귿디귿 그 친색이 저 전리만마트 대가리 기웃기웃기웃 아 존나 싫다 진짜. 머리 감으면서 코카 이 주시네. 와 씨발. 버떡 버떼 진짜 나 버슴 버떡. 이게 BBW지. 모가지 돌리고 싶다. 주약 처먹다만 새기. 아, 네, 존나 웃기네. 아니 근데 형 미안한데 특수반이야? 아니, 잠시 봐. 형 미안한데 특수반이야? 다음 주에 내가 전주 또 투어 가잖아. 그랭이 공평이 좀 아우아. 다음 주에 전주 투어 가는데 그때 이제 2박 3일로 또 갔다 올 거야, 이번처럼. 이어주다가 혼자 샤워하니까 신났네. 우리 진준우가 또 100개를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전주 가는데 나는 다음 숙소는 꼭 탕이 있었으면 좋겠어. 탕 탕에 들어가가지고 반신욕 싹 하면은 진짜 그 근육이 다 풀리거든. 오래 타면 이것도 근육이 배겨요. 너 혼자 가 형? 혼자 가야지. 혼자 여행 다니는 게 재밌지 않아?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은 여자친구랑 같이 다닐게. 진짜 재밌을 듯. 그러면 같이 여행 다니면서 모토 캠핑, 어 텐트 하나 딱 지어갖고 거기서 이제 장작 떼갖고 불멍 때리면서 거기서 반합에다 같이 해물라면 끓여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야 나 진짜 내 로망. 혹시 같이 가주실 코스님은 없나요? 형의 여자친구는 이제 오토바이가 마지막 아닐까? 오빠 전주에서 만날 수 있나요? 뭐 저요 덜렁덜렁 오면은 만나겠죠? 예 사진 찍으려고 오는 사람들 은근히 많았어. 홍천 사는데 나 잠깐 튀겨서 쉬고 있는데 그 저 혼다 거 알천알인가 뭐였지? 아무튼 그거 타고 왔던 애 있었잖아. 오오 코트 형님 아니세요? 오 방송 보고 바로 왔어요. 저 여기 앞에 홍천 살아요. 일하다 때려치고 그냥 바로 바이크 타고 왔습니다. 스쳐날.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 이제 전국에 있는 콧박이들을 만나겠지. 어 뭐야 이 새끼 부산 왔네? 어? 집 앞인데? 갈까? 가갖고 사진 찍는 거야 그냥. 이번에 롤트 고딘 콧박이 귀여웠다 기웃기웃. 금마 재밌어갖고 이번에 하이라이트 영상에다가 저 편집해갖고 올리려고. 컨텐츠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7개 컨텐츠 돌려먹는데 여행방송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오는 코스 또 코튼릴레이도 있고 이번에 성지더머니도 하고. 아 컨텐츠 많네 우리 방송 좀 열어라 랄표.
전국 투어 팬미팅 느낌으로다가 좋지. 고맙습니다. 다음 주 성지도 뭐니 합니다. 내가 이 집에 재앙이다 할 때 존나 웃겼어. 그거 링크 있나? 성지도 뭐니 이스윙스 참가합니다. 그 링크 좀 주세요. 재앙이요? 얍. 그 장면 다시 보자. 이번 여행방송 하이라이트가 또 많이 나와갖고 편집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형 세종시도 한과 좋아. 호수공원 좋아. 다음 주 투어는 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바꿀까요? 클린 방송 넘버원. 음지방송 전혀 아니죠? 욕도 많이 안 하죠? 안 그래도 위탁 볼게 한번 하고. 혹시 범벅기로 고클린 돌리셨나요? 아니요? 안 돌렸죠? 내가 이 집안의 재앙이다. 그거 언제 나와? 계속 꾸준히 자기 길 가다 보면은 기회가 무조건 나와. 1년에 최소 3번 이상 와. 영상 콘텐츠 계속 하면서 내가 봤을 땐 얘는 좀 싹수가 보인다. 아이 뭐 정말 교수. 나중에 그 유튜브 채널 만들면 형한테 얘기해. 응? 형 카드 있어. 아 그래? 바로 차네. 아! 그럴 줄 알고 이름 바꿔놔야지. 오픈 프로필로 형이 또 차단기 이러니까 너를 또 차단해야지. 형 근데 투자하고는 안 차려요? 아 나? 네. 아니 많이 터졌어 그래도. 그래도 어제부터 내 지금 방송했잖아. 또 저으니까 2만 개 이상 그래도. 2만 개요? 하루 평균 요즘 그래도 한 16,000 개 이상은 터지는 것 같아. 와 형님의 300만 원 볼게. 야 근데 너는 돈 보고 가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돈 보고 가면 안 돼. 아 임마 존나 귀여웠어. 맞아. 아 그래. 형님 그, 여기다가 바르세요. 아니야 나 이러고 서플라고? 추워. 와 그래 나중에 방송에서 또 보자고. 기억해주시나? 그래. 아 임마 진짜 말을 잘하네. 진짜 분발이잖아. 아니 여기 버터 같아. 버터 형 한시간을 수고더라고요. 한시간 왔구나. 내가 이 집안의 재앙이다 언제 나와 랄프야? 더 넘겨야 돼요. 더 넘겨? 그럼 형 윤두준한테 그치? 개발렸잖아요. 그거는 언제 나와? 그건 댓글에 있고 그 아 댓글에 있어? 나 그거 할래. 나오거든요, 그게? 잠깐만 있어봐봐. 형 윤두준한테 개발렸잖아요. 아 집이 좀 괜찮은데 사는 누가? 일본으로 가자. 그래 야 저기 뭐야 공부해. 바이크 탈 생각 말고 내가 봤을 때 솔직히 20살 돼가지고 바이크 탄다? 그거 에바야. 에바요? 군대를 삐지 간다. 아니 일단 유학을 가. 가가지고 뭔가 시작을 하고 해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군대를 가. 갔다 오고 나서
그래도 뭔가 머릿속에 텅 비어 있다. 그때 발끈이 봐. 그때 살까요? 어. 알겠습니다. 윤두, 맞아요, 여러분. 윤두준 얘기 안 나. 형도 24살까지 존망 인생이었어. 대백수였어, 대백수. 가수 하려고 하다가 밀려서 안 되고. 윤두준 시절. 어, 2AM 찬이한테 밀렸어. 형 민두준한테 제발 좀. 소리 저방. 그거 인정. 그거. 아니 왜 한국말 하지? 국어를 시켜왔고. 그러니까 내 말이 잘하네 너. 맞죠. 내 말이. 그 M2M 가니까 또 형 털기만 30% 시키면 또. 그래. 야 존나 안 풀렸어 내 인생. 네가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안 풀려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없죠. 아 그렇지. 민심 좋아. 민심 좋아. 이 정도는 칭칭 올라가는 거지. 아니 재밌네. 야 너 방송해봐. 방송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진짜 학교 가서 자고 형방송을 무조건 4시까지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반대 진짜. 진짜 뒤지게 치고. 너 몇 등급? 8등급? 그러면 거의. 아 바이크스 존나 시끄럽다. 규제해야겠다 진짜. 존나 시끄럽긴 하네. 시민권 따버리면 군대 안 가도 되잖아. 아 윤석열 군대인데 형 어떻게. 아 지금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일본어는 좀 할만해? 어렵지. 어려운데 이제 일본에 빠지는 애들이 이제 일본 문화를 좋아해서 그런 애들 존나 많아. 저는 땅콩을 씹다 볼게요. 어 개 씹다 같아. 아 아닌데 씨. 아 아닙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아, 예.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귀멸의 칼날 이런 거 존나 볼 것 같아. 어 맞아요. 귀멸의 칼날 존나 귀칼 좋아하지. 근데 형 진짜 응. 형 핫도그 드시니까 아 씨발 나 배에 이렇게 배에 소스를 흘리시는데요? 아니 드림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이거. 야 물티슈 하나 더 갖고 왔어. 갔다 와. 안 나오는데 랄프야? 여기 나온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일본어는? 경신. 아니네. 경신 중에서도 상병신. 경병신 새끼 때문에. 아니 안 돼. 야, 난 그거... 이 말이 재앙이다. 자연재해다 이 말이야. 너희 집안에서 자연재해? 전 우리 집에 자연재해. 재앙이야? 아 입맛 존나 웃기네. 아니 네가 뭐 나음당한 놈도 아니고. 아 그거 나음당한 거 형한테 처음 듣고 와 진짜 이거 신세계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엄청나 있었어. 야라이 나음당하냐. 아 진짜. 어 왔어? 야. 아 진짜 재밌었어 이번 그 2박 3일. 다음 주는 여러분들 저 전주로 갈게요. 전주로. 어, 표정 할 때 시선 때 표정 왜 이래? 36살 우리 태훈이는 창피해요. 선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훈이 이제 뭘 봐! 36살 우리 태훈이 뭘 봐! 아이씨 왜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씨발로 뭐하고 있니
예측이 미리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조카 차이였네 진짜. 10만 9,140원. 뭘 봐! 한번 보여줘 시변아. 너무 조카 차이. 흑인 귀신 빙의댄노 이비응신 기윽기윽. 더웠어 저기 진짜. 그리고 아침 샤워할 때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댓글에 있어요 댓글에. 기다림 있을 때까지만 잠시만 머물러줘 난 너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 멈추지 않을 것 같던 네가 조금씩 그거 어딨어? 머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거 댓글에 있어요. 댓글에 탈모 촉진제로 도움을 주세요. 저거 특수반 장기 자랑임? 이어집니다. 그게 두려운가 미안해 산나이에 모든 게 진짜 집주어 들보냈다 농담하면 늘 선명하던 네가 오늘도 흥분이 보고 흥발됐다. 내 기운이 튀는 건 내가 없는 세상 내가 없는 세상이 너는 괜찮은 건지 너의 헤이즐 나 추억일 뿐인지 참으려 애를 써도 늘 보고 끝나는 시간마저 말라가는데 You are the one as time goes by 존나 좋겠네 앞으로 전개리 액션 이런 거에 기웃기웃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조금만 색이 닮았다 기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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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조현병 검사 받아봐야 응? 하는 거 아니야? 약 박진영 인생 최고 선택 약 아이고 아이고 갖다 캤으면 집 개박살 날 뻔했네 바로 이 와, 삼촌 미쳤다. 미쳤다. 아이고 우리 천다리가. 이건 안 되겠다. 술 다른 건 상관없잖아. 아, 상관없지만. 천다라 이거 봐. 꽈꽈꽈꽈꽈아 그것도 웃겼는데 그 뭐 샤워하면서 연기하는 거 개 어이없었는데 아침에 그것도 봤어? 아침 것도 있어요 밑에 뭐라고 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어 여기 있다 아, 왜 이렇게 생겼어? 아침부터 진짜 씨발 열받게 하네. 왜 이렇게 생겼어?
아니 그것도 있잖아. 샤워하고 나가면서 무슨 일이야 이 지랄하는 거 있잖아. 아 그 카페 있었나? 유방 톡 튀어나온 거 봐. 아 맞는데 제 체크를 안 했어요. 이겼네. 무슨 일이야? 지금 그 말하려고 나한테 온 거야? 여기까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게 뭔 것까지 뭐 지하철 노선에서 본 것 같은데 내가 가보러 보여? 진짜 어이가 없다. 그만두자. 도가니 교장 시점 아니야? 아 진짜 미친놈이네 진짜로. 진짜 미친놈이네. 아 이번 여행방송 여러모로 재밌었던 것 같아. 좋아하는 취미랑 같이 하니까 그 저녁에 좀 기억났던 것들 이번 진짜 길이 괴괴네. 재밌었던 게 새벽에 갑자기 이제 애들 가고 나 저녁에 확 어두워지고 늠안장에서 애들 이제 집에 가고 나 혼자 숙소까지 가는 그 100km 길 애들이 귀신 얘기 존나 하는데 개 무서워가지고 막 막 내비가 논두렁길로 막 안내하는 거야. 시골길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불빛도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야. 나 그런 게 무서워하거든. 쟤들이 존나 놀리는데 우이우아아 드러드러 뱅뱅 똥뱅뱅 이지러나고 씨발. 아 재밌었어 이번에. 다음 주에는 이제 전주로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우형도 형 바이크 방송 언급하더라. 아 그래? 상향등 끄라니까 무섭다고 안 끄더라. 다음 주는 전주로 날씨 보고 평일 중에 갈게요. 그럼 또 일주일 휴방 없는 거죠. 네, 여행방송까지 함께 하니까. 아 방송 좀 뭔가 다채로워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항상 있었는데 다행인 것 같아. 권기백이 그리고 또 인스타로 나 언급했던데 권기백 이 뭐 이 권기백 같은 년아 이렇게 했더니 랩 잘 듣고 있어요 권기백 씨. 또 이틀 연속 휴방 하는 거냐고. 근데 이제는 좀 바이크 여행 방송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휴방이 아닌 거잖아. 난 바이크 문화도 좀 알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 소소한 시트콤 느낌인 이은지은 바이크 방송 개꿀잼이야 리얼. 아이 차 방송에서는 그런 감성이 절대 안 나와. 차로 다니면 너무 재미없어. 왜 차로 다녀? 나 웬만하면 운전 안 해. 방송 개좋다. 걸을 타선 없었다 리을이은. 다행이다 취미랑 이렇게 방송을 접목시킬 수 있어서. 딱히 희망인데 뭐 족대로 하는 거지. 그럼 또 노방종으로 해줘. 그렇지 잠방까지 계속 해야지. 이번에 너네도 따라올래? 네 뭐 괜찮죠. 예. 세팅이 너무 귀찮아서 그래. 예? 세팅이 너무 귀찮아서 그래. 그럼 쉴게요. 같이 가자. 혼자 하라고? 과속하는데 날아갈 수 있냐?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 차로 가는 길이랑 바이크로 가는 길 다 달라갖고. 혼자 해줘. 나중에 우리 그러면 나 여행 저 일본으로 한번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투어를. 그때 이제 바겔러 좀 친한 지인분들이랑 해갖고 이렇게 몇몇 해서 갈 거야. 일본 그 바이크 여행을. 그때는 이제 랄프랑 흠이랑 데리고 갈게. 왜냐면 고속도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 일본은.
어차피 뭐 말이야 그 번역기 다 있으니까. 온천 안마 여행 두근두근. 나는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무 바혐 국가야. 뭐 배기음 이런 것들 줄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자동차 전용도로 못 들어가는 거 어차피 자동차세 우리도 다 내고 하는 건데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아니 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고속도로 다 탈 수 있거든. 미국도 그렇고 왜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못 타게 하는 거야? 알겠어. 오빠 안 할게. 타는지 보면 근데. 그래요. 자, 아무튼 이제 저 뭐야 콘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다 마시고 갑시다. 예. 남이 써준 방 남이 써준 글 읽는 방송 할게요. 남이 만들어가는 방송. 자 오늘은 낭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0kg로만 잡아가도 모가지 발다리 전부 잘린다 돼지야. 팬가이 감사합니다. 형 오늘 밥 시간 언제야? 밥을 아까 내가 먹긴 먹었는데. 오늘도 지방하십시오 형님. 저는 슬슬 켜자. 아 그래 우리 무궁이 너무 고맙다. 아이고 호박이개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또비또 너무 고맙고. 자 차도 남이 타줘, 글도 남이 써줘, 밥도 남이 해줘. 저기 육회 좀 시켜라. 네 육사심 해주실까요? 육사심이랑 육회랑 같이 해가지고 낭낭하게 해가지고. 저번에 거기 괜찮았나요?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그걸로 시키겠습니다. 남이 하는 코트 한 3시쯤 먹지 뭐. 자자 여러분 오늘도 남이 써준 글 읽기 또 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먹방 해줘. 나 진짜 회 좋아해요. 그리고 오늘은 뭐 코순이랑 전화데이트도 이따가 할까요? 어차피 오늘 방송 또 새벽 6시까지 하니까. 네. 형님 마지막 컨텐츠로 남이섬 여행 어떠십니까? 키읔키읔. 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새벽 6시쯤에 6시 전에 약 30분 정도 한번 해 보는 걸로 할게요. 예. 우리 코순이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예. 거 옆머리 좀 스프레이로 안 내려오게 해. 줘. 알았어. 앞으로 좀 머리 세팅 그렇게 할게.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바꾸고요. 하지마 시오 비음료나 괜히 설레발만 칠 거잖아. 한 번 더 개 같은 고순이 이야기 꺼내면 네 항문에 호박 쳐넣어버린다.